저 호두를 깨야 되는데 망치가 어디 있더라? 여기 뒀는데. 망치요? 어. 여기요. 어디? 어디? 여기요. 이까! 아이고! 아이고야! 그 망치가 필요 없는 우리 고수 딸답다. 망치? 어, 그래. 야, 오늘 일 열심히 해보자. 네. 어, 이거 치우고. 그래. 아유, 손님 오신다. 어서오세요! 형남아. 예, 형님. 뭐야 이거? 뭐해? 어, 뭐해?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어, 장사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야 될 거 아이야. 아! 그 못 내겠다면요? 못 내? 이 자식이 지갑으로 얼굴을 빡! 못 때리겠다. 우리 엄마랑 안 싸우기로 약속했거든.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라. 치! 치! 박수로 면상을 빡! 못 때리겠다. 우리 이모가 천안에서 호두과자 장사하거든. 우리 이모. 누나? 다시 조용히 해. 죄송해요. 괜찮다. 저런 나쁜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봐, 덤비지. 윤호야. 예, 형님. 유단장가. 그렇다. 큰 실수를 했군. 무슨 실수? 넌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어.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잠깐만. 어, 천천히 들어와, 천천히. 교회 갔을 때 예배 다 끝나고 아멘 하는 것처럼 천천히. 내가 할 게 있어서 그래. 부탁 좀 할게. 알겠어. 자, 천천히 한번 들어와 봐. 차! 손쉽게 막고 반원을 그리며 관자놀이를 빡! 끝. 이렇게 하면 이상화 선수 스케이트 타듯 재빨리 돌아 턱을 빡! 끝. 들고 이렇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대자연의 정기를 받아 그대로 흡수한 후 일격에 빡! 끝. 치우고 이렇게 하면 마치 춤을 추듯 리듬을 탄 후 연타로 빡빡빡 끝. 밀고 주먹을 날리면 이때 윤영민처럼 피아노 카운터 펀치를 빡 끝.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그럼 잡고 다리를 벌리면 넌 민망해서 끝. 어쩔 거야? 끝내줄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됐다. 이봐. 왜요? 애들이 많이 다쳤어. 너희들 괜찮아? 형님, 쟤들 가만 두실 겁니까? 누구? 쟤네들이요. 누구? 저 사람이요, 저 사람. 삿대질 하지 마. 나도 알아. 아저씨! 아저씨가 대장이죠? 뭐요? 아, 뭐요? 형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아, 형님! 갑자기 왜 뭐, 형님! 대장 맞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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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